안녕하세요, 폴입니다. 어제 홈베를 뽑고 써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택형 S 장비가 지금 5개 있어요. 요걸로 홈베를 다 교환을 해서 레전드 홈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4개짜리 교환. 그 다음에 여기 하나. 하트 상자 진짜 쓰기 싫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써야죠. 이러면 엘리트 총 5개 교환. 에픽 만들자. 비틀린 벨트 에픽 또로롱. 에픽 기준으로 HP가 372, 그 다음에 HP 플러스 25% 스킬 해제. 진짜 간만에 레전드 장비를 만드네. 합성 가자. 홈벨 레전드 찍었습니다. 총 HP는 620까지 늘어났고, 스킬 해제, 반향 편차, 에너지 파동의 최소치가 90% 상승하고 최대치가 160% 상승. 여기서 궁금한 게 홈벨 주저거든요? 일성, 난류, 파동의 최소치를 10% 감소시키고 최대치를 20% 증가. 와, 이거 너무 사기인데? 두 번째는 HP 플러스 20%. 삼성은 극한의 초월, 파동의 최대치 20% 증가. 야, 얘는 무조건 삼성까지 주저를 시켜야겠네. 뭔가 되게 많이 세졌을 것 같은데. 쿠나이. 와, 벌써부터 152%까지 올라왔네. 드론 최소치가 91%야. 와, 이러면은 괜찮지. 92%. 와, 154%까지. 로켓. 그 다음에 드릴. A형 드론. 쿠나이 5성. 유령 수리검. 와, 되게 빨리 찍었다. 그리고 159% 방금 떴어요. 또 159%. 오, 레전드 찍으니까 뭔가 딜량이 달라, 확실히. 엄청 높은데? 자, 로켓 4성. 공증 2성. 드론 로켓. 스킬 되게 빨리빨리 뜬다. 드론 4성까지. 드릴. B형 드론. 드론 빨리 파괴자 만들어서 레전드 효과를 더 봐야 될 것 같아. 고성능. 상호보리포, 나이스. 집감 하나 찍어줘야지. 그 다음에 드론 떴다, 파괴자. 휘파람.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있어요. 직감, 삼성. 아, 육감 한번 만들고 싶은데 육감 각이 안 나온다. 달려와. 스킬은 뭔가 잘 찍은 것 같은데. 직감 4성. 5초 남았다. 2, 1. 33.9? 직감을 먼저 마스터를 해야 되나? 직감을 육감으로 한번 빨리 만들어 볼게요. 드론. 번개. 그 다음에 드론. 자석. 쿠나이 4성. 오케이, 5성까지. 그 다음에 공증. 번개 삼성. 닌자 스크롤. 유령. 그래도 되게 빨리 찍었다, 유령. 번개 4성. 비형 드론. 공증. A형 드론. 그 다음에 번개 5성. 지금 뭐 스킬 제가 찍은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. 그 다음에 A형 드론 5성까지. 드론도 이제 조만간 파괴자 찍을 것 같아요. 공증 3성. 직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또 원하니까 안 나오네. 이거는 부메랑. 축구공 4성. 별로 전판보단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파괴자 떴다. 딜 한번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. 직감은 지금 육감으로 바꾸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. 랩업하기 힘들거든요. 되면 좋겠는데. 공증 4성.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염병 갈게요. 부메랑 5성까지. 집중하자. 막판 양자공. 지금 28.2비. 40은 갈라나? 에너지 큐브.
자, 충전 배터리 3, 2, 1, 0, 36빛? 평균 데미지는 오른 것 같은데 뭐냐? 아무튼 종매 7이 기록했네요.